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번남은 민재진의 경제 이야기. 번외편. 네. 번외편. 번외편. 저희가 그 경제사회연구원에서 이슈 인사이트라는 거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네. 플랜트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는 요것봐라라는 코너가 있고요. 그거는 이제 저희 뉴스레터에 가입을 하시면 매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은 이제 전문가들의 그 주제별로 견해를 싣는 그런 그 이슈 인사이트를 보내드리는데요. 오늘은 이게 워낙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 저희가 이제 좀 소개를 한 번은 드릴 필요가 있어서 네. 특히 요번에 이제 경제 이슈로 약간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그래도 소개해 드리는 약간 차원에서 스포. 네네네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이슈 인사이트는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된 그런 세 개의 글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노동시장 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은, 그래서 가톨릭대학 경제학과의 양준석 교수님의 칼럼이 올라가 있고요. 이그 양준석 교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이 일자리 유지, 지난 뭐몇 년간 우리가 공공이 창출하는 그런 일자리들을 통해서 일자리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노동시장을 이제 서포트하는 그런 접근을 해왔는데, 이건 이제 불가능하다. 앞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OECD, 요 말씀이 인상 깊었는데, OECD가 권장하는 원칙은 노동자는 보호하되 일자리는 보호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이제 OECD의 권고사항이라는 거죠. 일자리를 보호하려고 이걸 하면 정작 노동자가 보호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비효율성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파괴가 되기. 그래서 기업을 도우려고 자꾸 할게 아니라 이게 그 사실 일자리 보호를 구실로 기업을 지원하는 이렇게 가기보다는 직접 실업자나 구직자를 돕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노동교섭에 있어서도 뭐 최저임금 이런 거 있어서도 자꾸 정부가 끼어들어서 어떤 때는 기업 쪽으로 확 틀었다가, 어떤 때는 노동자 쪽으로 확 틀었다가,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 그 상당히 흥미로운 말씀이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주 52시간제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한성대학교 경제학과의 박영범 명예 교수께서, 사실 저희가 주 52시간제가 어느 순간 이제 훅 들어왔는데, 이거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제도가 들어왔는지를 좀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정부 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제 그 52시간제가 명분이 좋으니까 다들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하자 하자 이랬지만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하질 못했던 거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푸시를 해서 이거를 통과시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우려했던 그런 문제점들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정부는 52시간제가 도입되면 일자리가 16만 개가 늘어날 거다 했지만 실제로는 도입 후 8개월 사이에 대기업 일자리가 10만 개가 줄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물론 이게 다 52시간제의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게 뭐 명확하진 않지만 그렇죠. 그래도 그리고 이게 결국은 누군가 일을 해야 되니까 사실은 일찍 집에 가는 사람은 좋지만 늦게 또 와서 새롭게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생기고 회식 문화 이런 게다 없어지면서 뭐, 이 주변 상권 이런 것도 망가지고. 하여튼 이런 식의 부작용들을 충분히 생각했는가. 그리고 우리가 뭐 벤처기업이나 이런 데서 그런 그 52시간을 딱 지키기가 어려운 이런 일하는 거를. 형태가 굉장히 또 그렇죠. 다르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적을 해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칼럼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정말 접근할 거냐. 빗다가온. 그래서 이거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오기혜택 임금직무혁신센터 소장님이 칼럼을 이제 쓰셨는데요. 이 오계택 소장님 말씀으로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이런 이중구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옛날엔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 이거는 IMF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이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근데 이거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그한세 가지 정도의 접근을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일 직무에 동일 임금을 받아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은 일인데 한 가지는 결국은 그 직무에 따른 임금을 다들 잘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장에 이제 정보가 잘 흘러가야 된다, 흘러다녀야 된다라는 그런 점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노사 임금 협상을 할때 개별 기업별로 협상을 하니까 이게 이제
또 그런데 그래서 그러면 산별 노조를 하자 그러는데 또 산별 노조는 그거대로 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별 노조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산업 단위의 뭔가 그 임금을 결정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건전한 대중소기업의 어떤 생태계 이런 것들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관계가 잘 정립이 돼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세개 칼럼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노동시장의 그 어떤 문제점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총체적인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꽤 흥미가 있는 내용들이라 저희 시간과도 굉장히 관련이 맞아요. 깊고 지금 들으면서 그 내용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네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이야기 유튜브에서 꼭 다루지는 않고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경제사회연구원 웹사이트에 가보시면 이슈 인사이트 코너에서 무료로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읽어보시고요. 이거를 이렇게 저희가 뭐 말씀드릴 때꼭 보는 것보다 정기적으로 메일을 받으시면 더 좋지 않나요? 이게 꼭 경제 이슈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슈, 뭐 어떤 때는 기후에 대한 이슈도 있고 어떤 때는 외교 안보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래서 그뭐 예고 차원에서 광고를 드리자면 10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 그 코너는 격변하는 동아시아 안보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라는 거에 대해서 또세 분의 그 석학 교수님들의 의견이 실릴 예정입니다. 현대인의 교양이네요, 진짜. 그렇죠. 예. 예. 제일 좋은 거는 구독을 하시는 거죠. 네. 구독 버튼을 꼭 눌러. 아, 이건 유튜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예, 네, 저희 저. 경제사회연구원 웹사이트 방문하셔서 플랜트 구독을 하시면 이렇게 유용한 정보를 항상 네. 받으실 수또 있습니다. 별도로 또 광고는 해야 되니까요. 구독, 네.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